그래서 제가 어버버버 하는데 옷을 막 입혀주더라고요. 빨리 앉으라고 가서. 그래서 앉았어요. 이미 거기서부터 사고가 났던 거예요. 이미 제 얼굴 몰골에서 이미.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봤는데 이미 제가 뉴스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이미 댓글창에는 나 전쟁 났나 보다. 아니 앵커가 그런 몰골로 뉴스를 진행할 리가 없으니까. 전쟁이 아니고서야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JTBC 뉴스 특보입니다. 중간에 또 한 번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제 질의응답,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이제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막 답변 한참 듣고 다음 질문 해야 될 타이밍에 프롬프터가 꺼진 거예요. 제 프롬프터가. 아, 그날 난리 났네. 예, 제 프롬프터가 꺼지니까 제가 근데 급하게 들어가서 원고가 없이 들어갔거든요. 정말 이 프롬프터에 의지해가지고 진행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는데 뉴스 생방은 사실 애드립이 용납 안 되잖아요. 애드립이 안 돼. 그때는 제가 거의 앵커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정말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제가 이러고 앉아있어요. 이제 부조정실에서 이제 PD분이 모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이분은 모르시니까 빨리 질문하라고. 아이고.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질문을 이제 불러주는 거죠. 그럼 방송에서는 제가 완전 뭐 연지환 기자면 네? 연지환 기자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까지 거의 뭐 예 이런 수준에 모르고 보면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막 진지하게 한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 잘하셨다 그래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마치고 엄청 혼났죠. 엄청 혼나고 마침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또 생일이야 그날 뭐 그날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선배가 위로해 준다고 낮에 이제 국밥을 사주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내 생일날 내가 왜 대국민 앞에 이렇게 예 이런 엉망진창의 몰골을 보이고 선보이고 예 새로 태어난 날 예.